대봉산 근린공원 야외 무대에서는 K-POP 커버 댄싱 스타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인기 가수의 춤과 노래를 완벽히 재현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요. 참가자들은 물론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에게도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대봉산 근린공원 야외 무대. 눈을 뗄수 없이 화려하고 강렬한 K-POP 댄스 무대가 펼쳐집니다.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의 청소년들이 유명 아이돌 그룹을 똑같이 복사한 듯한 커버 댄스를 선보이자 관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춤을 추는 내내 긴장된 모습은커녕 여유롭게 표정까지 연기하며 그동안 연습해온 자신들의 끼를 마음껏 표출합니다. 연습할 때는 다 같이 연습해서 그래도 힘들었는데 이번에 무대에 올라가서 하니까 너무 재밌고 제 끼를 다 발산한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어요. 이날 무대에는 예선전을 거친 본선 참가자 20팀을 비롯해 걸그룹 홀릭스, 아이돌 트로트 전국구, 벨리 아벨무용단, 비보이 댄스크루 팀 마사 등이 축하 무대에 올라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김명곤 KCDS 운영위원장은 동대문구 주민들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축제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부탁드립니다. 동대문구에도 자, 음악 시간 이러한 더 큐,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K-POP 커버 댄싱 자, 퍼레이드 같은 이런 미스터 피자 행사가 이용권을 선물로 이어지면서 드리고요. 청소년들에게 선착순 자기의 7분 끼를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죠. 발굴해서 누구나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3초입니다. 진로를 3, 전달하고 조심조심 꼬마 좀또 다치지 말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원하고 떼거지로 나와. 알겠습니다. 기원하는 자, 여기까지 나오세요. 갖게 됐어요. 바쁜 학업 속에서도 자신의 꿈과 끼를 키워나가고 있는 청소년들. K-POP 커버 댄싱 스타 페스티벌은 공부에 지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이들의 재능을 뽐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며 지역 화합은 물론 주민들의 문화 감수성을 채워준 시간이었습니다. CNB 뉴스 조경희입니다.